안녕하실까? 오늘의 도미니포터 신고요. 잘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분 어디서 봤는데? 홍경심이래 냄시다. 어떤 거 알아 짚고가? 나가 지금? 네, 맞아요. 제주 드라마. 여자까지 상대해야 되는 거라. 연기파 배우세요, 연기파 배우. 저 사람은 도민 배우 팔라 사는 게. 혹시 리포터님은 어떤 소식을 좀 전하고 싶으세요? 아, 제가 오디션 때도 하긴 했었는데 노래도 곧잘하고 어릴 때부터 끼가 좀 이상한 거 닮아매시. 남들 춤들 추는 거 보면 곧잘 따라도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왜 그 아지망들 막 노래 교실 하는 거 있잖을까. 그런 거 소개하려면 막 잘해질 거 닮은 뒤에. 아, 근데 어떡하죠? 오늘 책방 소개해주셔야 되는데. 아, 기과. 아, 경혜도 괜찮아, 마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얘 막 시집도 들렁다니고 이번 기회에 책도 좀 읽고 경험이 막 좋지 마신 게. 근데 피디님 책방은 어디 마시? 여기가 책방. 책방? 책방 아무리 봐도 차들밖에 안 보이고. 이게 책방 맞아요. 피디님 진짜 거짓말 냄지에. 저 놀렴지에. 아, 진짜 졸바로 골아줍석에. 나 진짜 삐지면 집에 가보는 수가 있으다에. 아이고, 이거 뭐가? 안녕하세요. 아, 진짜 책방이다에. 네네. 아, 오, 정말 이게... 저렇게 책방으로 변신을 하네요. 오, 그러니까 움직이는 책방이네요. 오. 야, 신기하다. 차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책방으로 만드셨군요. 북다마스는 일단 요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 독립 출판물 위주의 책을 판매하고 있는 이제 움직이는 책방이고요. 그래서 좀 날마다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 오늘 어디서 한다 이런 것들은 SNS를 통해서 공지를 해서 이제 손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저분이 저희 스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 열어주시길래 아무튼 책방 주인이시군요. 아, 사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딱 와보니까 작은 봉고차가 있길래 아, 이게 어떻게 책방이 될 수 있지? 그런 생각했거든, 마씨. 네. 이게 시작하게 된 혹시 동기나 계기 같은 게 좀 있을까, 마씨? 아, 네. 제가 어릴 때 그 동네에 이렇게 이동도서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차에 이렇게 차가, 책이 막 실려있는 모습이 좀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런 걸 한번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독립출판물이라고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좀 커서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요거랑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구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독립서점들이 이렇게 작은 서점들이 곳곳에 있는데 사실 아는 사람만 좀 알기는 하거든요. 지금 되게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좀 아예 독립출판물이나 독립서점 이런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펼쳐보고 싶어서 이동식 업장을 구상하다가 네, 이런 이동 책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차량이 작은 것 같지만 차량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방하려고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많은 책이 들어가는데요. 이동 책방, 이동 도서관 하면서 매력 같은 거 뭐 있을까요? 매력. 매력이요? 네. 일단 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건 일단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제가 다마스라는 차종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좀 귀여운 어떤 형태적인 매력. 그리고 제 SNS를 확인하시고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우연히 마주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책을 만날 수 있다니 하는 그런 뭔가 좀 우연한 만남에서 오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 책방 하다 보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책이 많으니까 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시집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시집으로? 시집으로. 시집으로. 아,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한 요거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대표님, 제가 보니까 제목이 우리가 맞이한 점 모든 곳이 간이 여기여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제목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서 소녀 감성이세요. 이걸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 마시. 네.
막 거창한 건 아니고요. 글을 읽는다는 거는 좀 마음을 발견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여행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보통은 이렇게 마음이 좀 어수선할 때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뭔가 책 한 권과 같이 여행을 하시면서 좀 생각 정리도 하시고 좀 좋은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오늘 좋은 책 많이 구경해진 거 닮고 제주도 말로 막 짓궈진 거 닮아마신 좋은 시간 내적으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즐기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이동 책방과 함께 휴가 계획을 잡아본 것도 좋겠네요. 두 번째 공간은 어딜까요? 게시과. 아이고. 이거는 집이랑 책방이라 아이고 나도 이 다음에 막 이쪽 책 하얀 해당에 내가 살고자 해놨으니 아이고 자도 좋다 해. 여기도 책방인가요? 가정집 같아요 여기는. 아니 근데 조명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감성적이고 정말 저렇게 집중이 확 되나 봐요. 잠드셨나요? 네? 아니에요. 지금 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뭐 하세요? 누구세요? 예? 아우 깜짝이야. 아우 사장님 되실까? 네, 제가 집주인입니다. 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책 읽다가 그냥 깜빡 잠들어 그런 말씀 게 아우 죄송합니다. 정말 주방도 있고요. 일반 그냥 가정집 같은데 가정집을 책방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책도 많고 이게 좀 봐봐요. 지금 침대도 있고 일반 가정집 같아요. 그냥. 아 여기는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책방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남매군요. 아까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책들도 많고 대표님들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점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누나 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김현성입니다. 저희 서점숙소는 제주도 여행을 오신 분들이 이제 책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이런 책을 가져오는 그런 특별한 그런 곳이 있나요? 책에도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다양한 이야기 속에 가장 공통된 주제는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책들을 이제 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놓기도 하고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져다 놓을 때 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주제를 갖다 놓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둘 다 각자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 둘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랑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그냥 진지하게 뭔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사람들만 모여라 해서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6년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맨 처음에는 저희도 뭔가 이성에 관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었고 또 나에 대한 사랑을 채우려고 하니까 삶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채워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삶에 대한 사랑의 지혜를 책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꿈꾸는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단순하게 어떤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치 이상의 너머로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여기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수필집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이고 막 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책방이 아니라 이제 숙소와 책방이 결합된 그쵸.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디어도 네. 좋은데요. 아이고 오늘 어떤 게 리포터 촬영해 보나니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재미지고 또 리포터는 리포터대로 또 나름대로 막 재미진 게 맛이. 아이고 전화 받아도 됐구가. 이 드라마 같이 찍어놨니? 애정이 맛인 게 그 생모 역할 해놨나이. 언니. 어. 나. 뭐 아, 나 지금이 도민 리포터 촬영하고 있거든. 헛구미 땅 전화하면 안 되크냐? 아이고 언니. 그런 거 찌감 심은 게 나도 데려가 사주게. 야, 다음에랑 너도 신청해볼라. 이거 이 잘도 재미지다게. 아유, 개난 게. 나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갈 거라게. 신청하라이.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 아이고, 아직도 몰람시냐. 나중에 텔레비전으로 확인하라. 거기 건보 삼촌이 다 잘 골아준다게. 알았지? 끊음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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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언니. 그러게요. 늘 솔직히 꿈꿔왔습니다, 제가. 아이고, 오늘 어떤 잘들 보셨지야? 저도 재미졌지만은 무엇보다도 좋은 정보 드려진 거 달만 저도 잘도 짓궈진 게 맛인.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홍경심이었습니다. 안녕.